자, 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생성자 연쇄호출을 이해하신 분만 풀 수 있어요. 아, 그 전에 이거 푸신 분 있나요? 어, 풀었어요? 어, 잘했어요. 자, 이게 뉴 사람일 때 얘가 나오는 거면은 솔직히 뭐 하면 돼요? 사람 생성자 쓰면 되잖아요. 생성자 쓰고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한 것만으로 이게 호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 생성자는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건. 조건. 사람 생성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쓸 수가 없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안 쓰면 어떤 생성자가 만들어지죠? 디폴트 생성자가 만들어지죠. 디폴트 생성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요 안에 무슨 생성자가 있죠? 동물 생성자가 있죠. 이 동물 생성자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복사되죠. 상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순간, new 사람 하는 순간 여기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init을 어디다 쓴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init이라고 쓰면은 이게 어디로 복사돼요? 밑으로 복사되고 이거에 의해서 뭐가 호출된다? 얘가 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new 사람 하면 뭐다? 얘 호출되죠. 얘가 요걸 호출하죠. 요게 요걸 호출하죠. 요게 요걸 호출하고 요게 요걸로 줄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new 사람을 한 순간 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해볼게요. 동물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동물이 초기화됩니다. 자, 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됐죠? 여기서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 init이라고 해볼게요. 뭐 지우고. 자, 그런데 이니시 호출이 안 되죠. 왜 안 돼요? 잘 보세요.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어차피 여러분 이게 어디로 복사된다? 밑으로 복사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니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이거는 그냥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바 컴파일러가 보기에 동물 클래스 안에 이니시 있나요? 안 되죠. 다시 한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걷다라고 하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뭘 만들어줘야 돼요? 걷다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init이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가 어디로 복사된다? 밑으로 복사되죠? 자, 그럼 뭐가 호출돼요? new 사람 하면 자동으로 얘가 호출되고 얘가 init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동물 클래스에서 내려온 거고 얘는 뭐예요? 자식 클래스에서 만든 거죠. 오버라이딩 낸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밑에 게 이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거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